구독자님이 궁금하다고 했던 탄단지 닭가슴살 떡볶이 맛인데 요거 먹어보려고요. 좀 해야겠다. 닭가슴살은 엄청 뻑뻑하진 않아요. 근데 소스가 좀 매워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맛있게 드실 것 같고, 저는 이 매운맛이 엄청 먹고 싶을 때한 번씩 살것 같기는 해요. 제가 매운 떡볶이를 많이 안 먹어봐서 비교를 잘 못하겠지만, 신전 매운맛일까? 아,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엽떡만큼 매운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진짜 떡볶이 맛이 나요. 신기해. 떡볶이에 닭가슴살 넣으면 딱이 맛일 것 같아요. 구독자님이 이 닭가슴살 궁금하다고 하셔서 맛별로 종류별로 하나씩 사봤거든요.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 먹어보면서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사실 소스가 더 많았는데 제가 조금 매워가지고 다시 돌릴 때 물을 살짝 넣어서 돌린 거예요. 이 정도면 촉촉한 닭가슴살? 2시 40분이고, 오늘은 지금 집이 너무 습해가지고 동네 카페 가서 책을 읽다가 오려고요. 그리고 오늘 목욕하는 날이어서 그냥 갔다가 비가 바닥에 좀 있어도 산책하고 들어오려고요. 지금은 7시 46분이에요. 저 산책 갔다 와서 밥풀이 목욕부터 시키느라고 이제 밥 먹어요. 컵누들 연두부찌개 먹을 거예요. 지금은 7시 55분. 이거 제가 세팅한다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, 5분이면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.
진짜 맛있다. 12분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 4시 55분이고 곧 밥 먹을 시간이긴 한데 밖에서 막 부동산 보느라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거 꼭 고구마 하나 먹으려고. 오. 운동 끝나고 씻고 왔더니 지금 1시 40분이에요. 오늘도 몬스터 샐러드에서 사왔고 그릭 요거트 친구가 서비스로 줬어요. 아 그리고 지난번에 샐러드 덜어먹은 거 보고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거 진짜 샐러드 양이 되게 많아요. 샐러디 채소의 2배 정도 담아주는 것 같거든요.
네. 여러분, 저 편집하면서 아까 요거트 한 스쿱 있던 거 먹었어요. 양념치킨만 닭가슴살이랑 파미레드 빵 계속 먹을 거예요. 1분. 근데 콩맛이 막 느껴지진 않고 그리고 되게 촉촉하고 저는 떡볶이 맛보다는 이 양념치킨 맛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완전 아 닭가슴살 진짜 아닌 것 같아 수준까진 아니고 닭가슴살인데 촉촉하고 소스가 많아서 맛있어요. 사진 안 찍었다. 아무튼 오늘 사고 원인은 두 가지야. 술하고 여아진. 정확히 따지자면 여아진 그 여자가 단독 원인이었지. 아니 무슨 혼자 술을 그렇게. 어 왔어? 맛있다. 아 유부초밥을 먹을 거예요. 원래 곤약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미리 만들어뒀던 곤약밥을 다 먹어서 오늘은 오트밀로 대신해서 먹어볼 거예요.
오늘 너무 더웠어요. 여러분 저 오늘 네일을 하고 왔어요. 제가 자주 하는 아이보리의 하얀 색깔이 조금 더 들어갔네. 깔끔하죠? 맛있다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. I strive just to say I'm alright.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, I'm alright. 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